강정호가 오늘 신시내티전에서 멀티히트를 기록했지만 소속팀 피츠버그는 역전패했습니다. 유니버시아드 농구 대표팀은 캐나다에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원주 기자입니다. 피츠버그가 한 점 앞선 6회 말 세 번째 타석에 선 강정호. 바깥쪽 낮게 흐르는 공을 받아쳐 경기 첫 안타에 성공했습니다. 8회 말 네 번째 타석에선 높은 공을 받아쳐 두 번째 안타를 기록했습니다. 연장 12회 끝내기 찬스에서 강정호의 날카로운 타구가 수비 정면으로 날아가면서 아쉽게 병살로 이어졌습니다. 자정을 넘긴 연장 13회 신시내티의 브랜든 필립스가 결승 홈런으로 김승부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한국 유니버시아드 대표팀과 캐나다 오타와 대학팀이 격돌한 아시아 퍼시픽 대학농구 챌린지. 한국은 후반 들어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대학 랭킹 1, 2위를 다투는 고려대와 경희대의 에이스 문성공과 한희원이 앞장섰습니다. 3점포로 앞서 나간 뒤 이어 빠른 속공으로 더욱 달아났습니다. 정효구는 혹쾌한 블록슛으로 캐나다의 추격 의지를 꺾었습니다. 신장에서 열쇠가 있기 때문에 저희 한국농구가 기술이나 스피드 이런 면에서 더 잘 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고. 하지만 우리 유니버시아드 대표팀은 트윈타워 김종규와 이종현의 공백을 메워야 하는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원주입니다.